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입니다. 14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은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느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들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찬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와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5장.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설미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입니다. 14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에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은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를 젖은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이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느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들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찬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와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 세하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5장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빚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되어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